네, 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습하고 덥죠?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반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33도가 넘어가는 날씨입니다. 오늘은 차량 리뷰가 아닌 요즘 날씨에 걸맞는 광고 협찬 상품을 저희가 최근에 받아가지고 리뷰하려고 해요. 오늘 리뷰할 상품은 대한 오토빌에서 제공해 주신 리벨라 에어폴스 통풍 시트입니다. 네, 이거 상품을 이제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내용물을 개봉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사용설명서와 통풍 시트와 관련된 장착 제품, 부품들, 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치가잭 나중에 이제 충전하고 이제 저희가 그 뒤에 이제 전원 버튼이랑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치가잭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원 버튼이랑 그 통풍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자, 이제 거기에서 주신 설명서를 제가 볼게요. 제공해주신 설명서를 보니까 3단 통풍 조절과 에어홀 타공 기술을 활용해서 터빈형 쿨링 모터로 차가운 바람을 제공하며 조소음 기술도 자랑한다고 합니다. 네, 밑에는 이제 사용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밑에 마지막 이제 요 말에는 제품명이랑 해서 뭐 2kg 정도의 중량과 뭐 인증번호, 사이즈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저는 이제 보통 통풍 시트가 직물 구조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품은 이제 나파 무늬의 인조 가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트를 앉았는데, 이제 이게 기존 시트 위에 요 지금 요 시트를 얹힌 거다 보니까요, 확실히 앉았을 때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앉았을 때 전원 버튼이 지금 여기 제 허벅지 아래에 있잖아요. 네. 이게 허벅지 아래에 있다 보니까 뭐 물론 체형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 괜찮은데, 저처럼 좀 약간 덩치가 좀 크신 분들에게는 살짝 이 버튼 누르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앉았을 때 쿠션감은 안락하고 좋아요. 네, 뭐 이런 거 눌러보니까 쿠션감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더워가지고 다른 통풍 시트를 한번 써보셨는데, 걔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쿠션감은 아예 없었고 완전히 딱딱한 일체형 그런 가운데만 그냥 그 구멍에 뚫려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걔는 좀 쓰다 보니까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시트랑 비슷하게 가죽으로 돼 있고 쿠션감이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풍량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3단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1단계부터 할게요. 지금 이거 1단계인 상태인데요, 소음 먼저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확실히 소음이 적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소음이 계속 일정 속도로 이제 계속 들리다 보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단계고 2단계도 한번 해볼게요. 네, 2단계 소음은 한 요정도예요. 그리고 3단계. 네, 이게 제가 다시 1단계 켜보고 지금 차에 있는 에어컨을 켜볼게요. 이게 에어컨을 다 켰을 때 얘 소리와 얘 다 켰을 때 소리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에어컨 소리는 커요. 근데 보통 이제 에어컨 1단계랑 이거 해도 네,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물론 여기 있는 제품의 소리는 크겠죠. 근데 확실히 제가 예상했으면 큰 이 그러니까 제품 안에 큰 팬이 들어갔다고 느껴가지고 소리가 좀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좀 아니더라고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통풀시트가 전원 버튼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일단은 전원 버튼 끄면 네 꺼진 거고요. 키면 아 킬 때는 그냥 이 풍량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켜져요. 끌 때는 그냥 전원 버튼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또 시가택의 열림 버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아무튼간에 이제 통풍시트 여름에는 통풍시트가 제일 좋긴 하죠. 이제 어떤 거를 볼 거냐면요. 이 제품이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조금만 한 1분 안으로 기다리면 이렇게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등에 바람을 전달해줘요. 이렇게 등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헤드레스트 해가지고 전달해주거든요. 더운 밖에다가 차를 두시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바로 켜면 에어컨이 바로 차가워지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일단은 내 몸이라도 시원해져야 되니까 이 통풍 시트를 켜면 1분 안에 거의 빠르게 바람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켜고 이제 기다리면서 에어컨을 켜면 이제 차량 안에 이제 네, 시원한 바람으로 이제 통풍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품이 2시간 이상 사용하면 이 제품 자체 내구성 때문에 자동으로 꺼지는 안전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오래 켜다 보면 과열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열을 방지하고자 2시간 정도의 타임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네네. 제 차가 그 NF 소나타인데요. 올해로 출시한 지 벌써 20년이 지난 연식이 좀 오래된 차량이지만 오늘 그 제공해 주신 제품이 요즘 날씨에 딱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 차량에는 그런 기본으로 통풍 시트가 들어간 차량들도 있고 없으신 차량들도 있지만 저처럼 연식이 조금 오래된 차량들은 그런 통풍 시트 기능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지금 오늘 이런 같은 제품이 많이 유용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운전석에 설치해도 되지만 뒷자리도 설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설치해서 그 뒷자리에 있는 그 시가잭 있잖아요. 거기다가 꽂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요즘 차량들 보면 이런 암레스트 쪽 안에도 이런 시가잭 넣는 기능이 있는 차량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 있는 차량들 한해서 거기다 꽂아가지고 뒷자리도 이제 통풍 시트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요즘 차량은 이제 이게 시각잭도 있지만 요즘은 그 USB 타입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USB 타입으로 되면 이 뒷자리도 충전구에 보면 USB 타입으로 꽂는 차량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뒷자리도 이용할 때 시각잭이 아닌 USB 타입으로 해가지고 하면 좀 어떨까 싶기는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리뷰한 대한 오토모빌 회사의 리벨라 에어펄스 통풍시트 제품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제품을 협찬해 주신 대한 오토모빌 회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오토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